박나무 입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문헌은 주방문이고요. 저자는 미상이고 1923년 박나무 잎에 싸서 빚은 술 만드는 법에서 되어 있습니다. 닭술법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밑술, 인. 맵술 한 대를 깨끗이 씻어 가루를 내어 구멍떡을 만든다. 2. 물을 넣어 식힌 후 누룩가루 한 대를 넣는다. 3. 이를 당나무 잎으로 쌓아둔다. 덧술. 1. 찹쌀 한 마리를 익힌다. 2. 앞의 당나무 잎으로 쌓아둔 밑술에 섞어 넣는다. 누룩이 많으면 술이 달고 되게 된다. 누룩이 적으면 쓴 맛이 많아진다. 찹쌀도 밑을 고르게 담고 밥을 펴고 다시 쪄서 식으면 넣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표 있습니다.